어제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 헌신 군인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삭제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지난 3일간의 대정부 질의에서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드님의 직속 상관인 지원 반장의 면담 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관님과 부부께서 직접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드님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고 이야기한 그 배경에는 평소에 장관님이나 부군께서 아드님을 많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병가 민원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나 남편은 일로서 아주 바쁘고요. 제 아들, 딸들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라고 하는 아드님의 이야기, 이거는 좀 현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면담 기록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합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위국 헌신 군인본분의 유훈을 실천했다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삭제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걸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야라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의원님께서 마침 물어보시니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또는 명예훼손적인 황제 복무 또는 탈령 이런 극단적인 용어 그런 걸로 깎아내리거나 하지 마시고 진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너무 과한 보호가 오히려 아드님의 입지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과보호도 바라지 않고요. 네,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다른 병사가 누릴 수 있는 질병 시의 진료권, 치료권 또는 또 다른 병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런 휴가 이런 것도 제 아이도 적절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게 부합하는지 그것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지난 7월 1일 법사위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우리 장관님의 아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면제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만약에 아이가 군대 가서 꾀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팠던 군대 가기 전부터 수년간 아팠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픈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신체 검사를 받았더라면 아들은 신체 검사 전후를 통해서 병원 진단도 있고 또 수술을 받은 바도 있는데 군 입대 전에도 만약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검 요청을 했더라면 현역병 복무가 아니라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다른 현역병 자원이 아닌 그런 대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2017년 6월 14일, 21일, 25일 세 차례 걸쳐서 당대표
보좌역이 군관계자에게 아드님의 병가와 관련된 아마 청원 전화를 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 대표 보좌역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럼 누굽니까? 제가 그 시기에 당 대표였던 사실은 있으나 대표실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당직자들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정확한 것은 의원실의 보좌관이고요. 당 대표 이전부터 그 10여 년간 저를 보좌해왔던 의원실의 보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휴가가 연장될 때마다 의원실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만약에 확인을 한다든가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실 것이고 해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알겠습니다. 그냥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